자, 민준이는 이해 이후 뭐 어떤 내용이던가요? 소개하는 표현이죠. 이쪽은 누구다, 얘는 누구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것들. 그리고 거기 소개 대상은 고향. 가족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배운 거 정리하면 소개하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두 번째 뭘 배웠느냐, 누가 어떻다 라는 표현, 누가 걔가 어때, 걔가 어때, 뭐 그는 어떻습니다, 그녀가 어떻습니다 이런 표현 배웠어요. 그럼 세 번째 뭘 배웠느냐, 누가 누구의 무엇인지 얘기하는 표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걔는 브라이언의 고양이야 라든지, 그니까 누가 누구의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걔가, 그녀가 브라이언의 고양이입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누구누구의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들. 그래서 먼저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표현,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어떻게 써요? F-A-M-I-L-Y. 그렇죠. This is my family. This is 뒤에 뭘 집어넣으면 뭐다, 뭐 This is 뭐 my book 뭐 이러든지, 이건 내 책이야 이러든지, This is my room 이런 뭘까요? 이건 내 방이야 라고 소개할 때. 그래서 뭔가 소개할 때 뭘 쓴다? This is를 쓴다. 가족 소개하니까 This is my family 라고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이런 소개. This is my father. Father 어떻게 써요? F-A-T-H-E-R. So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brother. Brother 지난 시간에 쓰기 틀렸는데 오늘은 안 틀리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누가 어떻다 라는 표현으로 갑니다. 걔 귀여워. He is cute. She is cute. 그러면 cute의 뜻이 뭐예요? 귀엽다. 귀여운. 뭐예요? 귀여운. 귀엽다예요? 귀여운이에요? 귀여운.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떠시. 어떠시죠? 그러면 귀여운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하다시. 귀엽다로 바꿔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죠. 그럼 그는 귀엽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cute? Is he cute?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고, 그는 귀엽지 않다는? He is not cute. He is not cut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He is not은 줄여서? He isn't. isn't로 줄였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떻다는 표현 배웠어요. He is cute. 그래서 여기에 뭐 남자 한 명이면 he고요, 여자 한 명이 어떻다 할 때는 he 대신에 she를 쓰겠죠. 뭐 내가 어떻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I am 어떤 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지가 지보고 귀엽대요. 됐습니까? 내가 귀엽니? 라고 묻고 싶으면 am I cute? 그쵸, 그런 거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매우 크다. He is very big. 오케이, 자 이 very는 무슨 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얘 잘 안 나왔는데 얘가 어찌십니다. 어찌 큰, 매우 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very는 big의 부하야. 대장은 누구야? 얘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또 어떤 시 덩어리라고 보는데, 어떤, 매우 큰. 어떤 시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동사 있죠. 그러니까 매우 크다가 합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다음 표현은, 그는 매우 친절해. He is very kind. 어떻게 써요? K-I-D. 이게 kind란 소리는 안 날 것 같은데요. kid 같은데, 이거 kid. 그는 매우 어린이. kid는 어린이란 뜻이네요. K-I-D-E. 자, 소리가. 카인드라며. 어? 그러면 여기에 I 소리는 I가 내서 여기까지 소리가 카이고요, 얘 어디 갔어? 응? 이게 카인드죠, 이 친구야.
어? 초등학교 5학년이 카인드. 카인드 뜻은 뭐예요? 친절. 뭐라고? 친절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보이죠? 카인드 틀렸고요, 이 친구야.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누가 어떻다라는 표현 했습니다. 그녀가 매우 친절하다라는 표현이면?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하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누가 누구의 뭐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암컷인가 봐, 고양이가. 그래서? Brian. Brian's cat. Okay, she is Brian's cat. 듣고 따라 할 게 아니었어요? She is Brian's cat. 뭐라고요? She is Brian's cat. Okay, 자, 여기서 이렇게 점 찍고 S, 이걸 apostrophe S로 합니다. 이런 걸 붙이면 무슨 뜻이다? 오케이. 이런 거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이야? 어퍼스트로피 S 하면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기는 이런 뜻이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우리말로 먼저 쓰면 그녀는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묻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고 묻는 말. 그래서 걔 누구 고양이야? Whose cat is she? 걔 누구 고양이야? Whose cat is she? 그럼 whose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자, 민준이가 전에 이런 건 배웠어요. 이거는 누가 또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후는. 네. 그런데 누구의 라고 묻고 싶으면 후가 아니고 뭐다? 그래서 그녀가 누구 고양이니 하고 싶으면 그랬더니 후스캣에 대한 대답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질문과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후스캣, 브라이언스 캣. 누구의 브라이언의. 됐습니까? 그리고 is she 묻는 말 있고요. 대답할 말 다시 she is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표현 이거 가지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뭘까요? 이것이 영어로 뭔지는 알죠? 네. 그래서 이지디스. 그렇죠. 잘 응용하네요. 됐습니까? 누구 책인지 묻고 싶으면 선생님 저 국화 1, 3, 3호예요? 어, 저 책 다른 거 눌러야 되는 거 알지? 아니야, 1호 해야 돼. 1호 처음이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의 우산이니 하고 싶으면 Whose umbrella is this? 그렇죠. Whose umbrella is this?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걸 바꿨으면 누구의 것인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했냐, 이렇게 점 찍고 S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했어요. 브라이언 고양이야, 브라이언의 고양이야? 브라이언의 고양이. 누구 고양이야, 누구의 고양이야? 누구의 고양이. 영어에서 누구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요? Whose cat? 그렇죠. 뭐 같은 표현 나옵니다. 이번엔 어떤 여잔 건가? 할머니인가 봐요. 할머니. 어떤 할머니가 신디의 어머니다. She is Cindy's m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오늘 배울 책에 나올 주요 표현들을 미리 살펴보고요. 이런 표현들이 쭉 있는 오늘 긴 문장들을 쭉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Okay. 아니요, 저기 집 친구부터 한 거. 아, 그래요? 어. 준비됐어? 응, 오세요.
오케이.